아, 오늘 예약해놓은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점이고요. 바로 있네요. 키우고 있는 우리 팬티스의 이웃을 한 마리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 이 친구는 합사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리본장어 있었던 바로 이 사육장에 리본장어는 좋은 주인을 찾아줬고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컷인지 수컷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데려가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는 온지 얼마큼 됐어요? 온지 지금 이제 3일 정도 됐어요. 아, 3일 정도 됐어요? 아이고. 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할리게인 시리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뭐 사료나 다른 뭐 어류를 먹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하게도 불가사리를 먹는 새우로 알고 있는데요. 오, 진짜 많네요. 어디가 눈이니? 개인적으로 불가사리 맛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눈이다. 뭐이 친구도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넌 뭐니? 와, 근데 다 이게 니모 개량종이죠? 이게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얼굴이 이렇게 허연이야. 하하. 와, 비둘기. 저기 바퀴도 있는데? 이 비둘기도 판매하네. 신기하다. 우와. 자, 여기 할아버지한테 이제 청계천 왔으니까 할아버님 간식거리 사오고. 뭐야? 뭐야? 헐. 여기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할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지금 병원 계신다고 하시네요. 짜잔. 자, 수족관에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한 마리. 이거 바로 쳐다본다. 우와.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팬티스가 오니까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까이 좀 내볼까? 안녕. 이웃사촌이에요. 자, 이웃사촌이다, 너네. 지금 현재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끼가 굉장히 빨리 끼는 거 봐서는 우리 팬티스에게 먹이를 많이 주긴 했나 봐요. 제가 우리 니모 친구랑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챙겨주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니모랑 친구가 됐다. 자, 이번에 온 친구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약간 엄청 밝은 색깔은 아닌데 보통 맨티스 시리프 같은 경우에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 발색을 가지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발색을 지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밝아 보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데려왔던 우리 샹티스가 정말 큰 친구였네요. 샹티스가 자꾸 이쪽으로 응시하는 거 봐서는 약간 인지한 거 같아요, 친구가. 야, 너의 이름은? What's your name? 우리 팬티스가 시샘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가? 이 친구는 확실한 거는 생각을 좀 하는 거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합사할 생각은 없지만 인사는 한번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니모 안녕? 오, 드디어 뽀끔뽀끔 먹이를 찾아 먹고 있네요. 니모의 큰 특징은 팔자를 그리면서 두리뭉실하게 유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죠. 어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말미잘이가 조개를 다 소화하고 이제 뿜뿜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 뭐지? 넌 뭐니? 어디서 왔니?
드디어 입수 슈루. 우리 새로운 친구가 바로 콕 들어가서 제가 너무 잘 잡아줬나봐요.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랑 잘 살아보자. 자,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입주도 했겠다. 이사를 했으니 뭐 짜장면 먹듯이 이런 식으로 보여줘. 작은 녀석인데 아주 잽싸게 턴해서 들어간 모습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적응을 한 듯 합니다. 땅 속에서 이물질 걸러주는 샌드 불가사리, 그 다음에 관상용 그냥 아이언맨 같은 아이언 불가사리. 우리 펜티스 아침 먹을 시간이다. 아이고 귀여워라. 어 뭐야, 편식하니? 우선 집게랑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우리 펜티스와 우리 멘티스 이렇게 두 마리가 저희 곁으로 왔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펜티스와 멘티스의 암수 구분을 해서 나중에 번식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